임신한 사람들을 보고 양아치, 조폭, 비주류라고 한다. 우린 그런 문신을 새기는 타투시스트다. 지금 이제 몸으로 봤을 때는 잘 믿기 힘들겠지만 원래 춤추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걸 그만두고 길에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1톤 트럭 사가지고 길에서 과일 같은 거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춤추던 친구를,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문신을 있는 걸 보고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문신을 받으러 한번 갔었는데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확 왔어요, 몸, 마음에. 처음에는 사실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타투를 했어요. 뭐 예술적인 생각 이런 거라든지 뭐 패션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직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자부심이라는 것도 생기다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작업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일단 이레짐이 하면은 이레짐이 작업자로서 좀 슬프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문화 자체가 예전에 이제 깡패, 건달,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이런 그림이란 개념이 워낙 좀 오래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레짐이 작업자로서 그런 부분이 좀 슬퍼요. 예전에 이제 소방관이라든지 이제 자기 일본에서 이제 자기가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림의 의미를 두고 몸에 새겼었던 거거든요. 이 친구가 문신을 새긴 이유는 자신이 수산업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 그리고 정말 이쪽 길로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의 몸에 어느 정도 고통도 주면서 모버랑 잉어를 새긴 거예요. 세월이 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지금 좀 더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 타투에 대한 생각이 그냥 멋스럽다. 그러니까 예술을 떠나서 이건 정말 멋있다. 손님들도 몸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나는 그 손님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 난 내 직업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타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마인드와 좀 더 금전에서 벗어나서 생계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들의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더 전문적으로 많이 변했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마인드는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될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사람 몸에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 스스로가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보는 눈을 키워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문신을 바로 받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서 보는 눈을 키운 다음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작업자 아니면 내 취향에 맞는 작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